suffered long. And you needed some time just to be on your own. The days have come and gone, and it's clear now there really ain't no place like home. 네, 안녕하세요, 승아로운 친구분들. 오늘은 하고랑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하고는 엄선된 디자이너 의류, 그리고 뭐 액세서리, 제가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 편집샵인데요. 오늘 소개하면서 너무 좋은 점, 하고에도 하고 펀딩이라고 있더라고요. 하고 펀딩은요, 저희가 주문을 하면 먼저 선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 수량이 되면은 그때 생산을 하는 방식인데, 가장 좋은 점이 최대 58%까지 네, 굉장히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하고 펀딩도 알게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이템은 제가 너무 많이 입을 것 같은 아이템이죠. 네, 니트 소재의 피케예요. 근데 굉장히 시원한 소재의 니트이고, 그리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단추를 잠그고 입으면 약간 셔츠 형식으로 입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좀 더 여름이 되면 약간 슬리브 같은 거 입고 그냥 오픈해가지고 자켓처럼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데님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블루톤이 은근히 어울리는 컬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린넨 소재의 베이지 톤, 아이보리 톤이랑도 스타일링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 컬러가 굉장히 예쁘죠? 네, 딥그린인데 지금 오늘 네일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신발도 블루톤으로 신었는데, 하나의 톤으로 스타일링 하실 때면 한 가지 포인트를 주신다면 저는 백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린 컬러를 선택하게 됐고, 굉장히 생각보다 백이 커요. 그래가지고 많은 아이템들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안에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딥그린을 선택했는데, 이 컬러도 구매해 두시면은 굉장히 오래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린 톤의 린넨 수트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굉장히 예쁘죠? 그린이라고 하면 한번 입고 못 입을 수도 있고 부담스러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레이 컬러가 같이 조직에 짜여진 그린이에요. 톤이 다운된 그린이어가지고 입기 좋으실 것 같고, 얼굴이 또 환해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스타일링은 이너는 그냥 간단한 탑만 입고, 자켓인데 셔츠 느낌으로 스타일링 했고, 너무 좋은 게 이렇게 허리에 매듭이 있더라고요. 오픈해서 입을 때는 그냥 이 벨트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아닐 때는 지금 저처럼 허리를 묶고 팬츠 안에 자켓을 넣어가지고 스타일링해도, 자켓인데 다양하게 스타일링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제가 수트 셋업을 입긴 했는데, 자켓만 입으실 때는 데님 컬러의 팬츠나 화이트 셔츠 같은 거 입고 입으셔도 되고, 또 이 팬츠만 입으실 때는 아이보리 톤의 시원한 계열 셔츠나 블라우스랑 같이 스타일링 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에요. 지금 굉장히 귀여운 미니백을 맸는데, 집 앞에 간단하게 외출할 때, 그리고 손이 자유롭고 싶다 네, 할 때 유용한 백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안에는 이제 핸드폰 넣고 립밤이나 립스틱 정도만 넣고, 오늘 필요한 카드나 뭐 교통카드 이런 거 넣어가지고 외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옷 자체가 굉장히 컬러감이 있기 때문에 가방이랑 그리고 신발은 블랙톤으로 약간 톤다운을 시켰고요. 여름, 봄? 조금 늦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내 아이템이라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작년부터 저는 린넨 수트를 좀 자주 입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린넨 자체가 좀 주는 고급스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 그냥 간단한 이너로 된 티만 입으셔도 조금 고급스럽고 심플한 세련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스타일링은 굉장히 러블리하면서 편안한 스타일링인데, 이번 스타일링의 포인트는 신발이에요. 어글리 슈즈인데
신고 너무 놀랬던 게 키가 정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힐 신은 기분? 높이는? 그리고 어글리 슈즈의 단점이 좀 무거운 무게감인데 앞면은 메쉬 소재로 돼 있고 신발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가볍게 신을 수 있고 발볼도 운동하시는 때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발등 높이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굉장히 편한 트레킹화 스타일이거든요. 강추 드릴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맥시한 원피스에 제가 스타일링을 해봤고요. 이 백 같은 경우는 기본 아이템인데 보시면 안에 이렇게 한 번 더 파우치라고 하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용물도 보이지도 않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고요. 이 가방의 경우 보통 한 50만 원대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하고 펀딩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시면은 58%가 할인이 되니까 거의 20만 원대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가방을 구매하실 수 있어서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스트랩이 또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는 게 너무 불편하다 하신 분들은 여기 스트랩을 채우셔가지고 어깨에 매셔도 되고 더 그것도 흘러내려서 불편하다 하면 길이감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크로스도 매셔도 돼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가방들이 대체적으로 가죽의 두께감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우니까 보통 가죽 가방 하면 좀 무겁다라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가볍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운동화에 그리고 가방에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맥시 길이에 굉장히 무난한 약간 크림톤의 원피스를 스타일링했습니다. 승화로운 룩이라고 하면 뭔가 맨날 제가 편한 룩만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꾸민 룩을 제가 한번 골라봤고요. 골지에 니트 소재인데 슬림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쪽이 언밸런스인데 이렇게 목도 좀 길어 보이고 좀 여성스러운 스타일링이 될 수 있고 팔뚝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경 쓰인다 할 때는 블랙인데 골지를 입으면 더 팔이 길어 보이거든요. 가늘어 보이고. 그래서 이 니트 탑을 스타일링하게 됐고 제가 생각하는 스타일링 중에서 블랙의 블랙보다는 블랙의 네이비.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블랙의 탑을 입었잖아요. 그럼 하의는 약간 네이비 컬러를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럴 때는 가방은 아이보리 컬러, 네, 크림 컬러죠. 굉장히 부드러운 톤에 색을 매치하게 됐고요. 약간 도토리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들 수 있고 그리고 이 백의 장점은 바닥을 보면 딱딱해요. 가죽도 네, 굉장히 소프트해가지고 한 번 더 덧대가지고 굉장히 단단하게 처지지 않게 이렇게 만드셨고요. 어깨에 이렇게 스트랩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끈이 조절이 되거든요. 이렇게 토드로도 들고 끈을 늘려서 크로스로도 매고 세 가지로 스타일링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오늘 룩은 두 가지 활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회사에 출근했을 때는 오피스 룩으로 입으셔도 되고 퇴근을 하면 립만 컬러만 바꿔줘가지고 오늘은 약간 어딜 가야겠다 하시는 날 약간 두 가지로 활용하시면 좋은 룩인 것 같아요. 이 백을 보자마자 굉장히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제품은 하복백을 재해석한 네,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짜임이 눈에 보이시죠? 굉장히 예쁘고 이 안에 파우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좋은 점이 저희가 만약 파우치를 안 쓸 때 다른 가방에도 활용을 하실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파우치도 이렇게 하고라고 굉장히 귀엽게 되어있죠? 저는 좀 밝은 컬러를 골랐는데 세 가지 컬러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셀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깨에 이렇게 편하게 스트랩을 매실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 가방은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지만 언젠가 여행을 가게 된다면 네, 여행지에서도 수영복이나 아니면 리조트룩 이런 거에 같이 스타일링 하시면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예쁠 것 같아요. 원피스 같은 경우는 100% 린넨 소재예요. 근데 굉장히 탄탄한 조직처럼 짜여져 있어서 린넨의 단점인 구김도 덜 하고요. 그리고 약간 허리에도 이렇게 포인트가 돼 있어서
제가 원피스 편에 알려드렸죠. 이렇게 허리 한번 잘록하게 잡아주면 다리도 굉장히 길어 보이고 슬림해 보이는 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깨도 요즘 유행하는데 약간 퍼프 소재인데 이게 과하지 않는 퍼프라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스타일링을 할 때 퍼프 소매를 입으면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러운 퍼프 핏이거든요. 입기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신발에 포인트를 줬어요. 그린 컬러로 줬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오늘 약간 꾸밀 건데 포인트를 주고 싶어 할 때 좀 선택하기 힘든 네 그린 컬러의 슈즈로 포인트를 줬고요. 저는 이 룩을 소개팅 하는 날 아니면 면접을 보러 가는데 단아하고 싶다. 근데 다양하게 굉장히 활용이 되죠? 포인트를 주고 싶은 날 입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하고에서 저만의 셀렉 상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예쁜 옷이나 가방들도 너무 좋지만 저희가 댓글들을 읽어보면 그런 댓글들이 많아요. 언니 조금만 더 저렴하고 착한 가격들을 소개해달라고. 근데 굉장히 퀄리티 좋은 제품들을 하고 펀딩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고 예쁘게 입고 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승아로운에서 만나요. 앞으로